굳이 쉬어서 성범이가 좋대. 그러면 민규 오빠 오는 거야? 오늘 그러면은 자전거 타자 같이 오빠. 무인 좀 메이플 해야 되니까. 아 제발. 아니 나는 근데 메이플 그거 코인킥은 해야 돼. 아 오빠 그럼 오지 마. 12시 전에 하면 되잖아. 안 계시면 안 가겠으면 그럼. 아 오빠 오지 마. 언니는 커플 유튜브하게 글렀다. 그치. 오늘은 아무 예고 없이 시키는 영상. 맛있어? 여기 처음 시켜보면 돼. 여기 어디지 이름? 내가 맛있으면 알려줄게. 닭도 됐어? 응. 아주 좋아요. 왜? 왜? 근데 내가 소스를 많이 달라 했단 말이야? 조금 조심. 오늘 개 맛있어. 어떠세요? 맛있네요. 아 제대로의 막평가. 부끄러움? 나 종이 넣어야 돼? 찍었는데 안 나오. 왜 안 나오지? 뭐지? 고장나? 이놈이 구라를 치고 있네. 필름이 없는데. 아, 고쳐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따 자전거 타는 것도 찍어볼까? 근데 그 저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아 은행권 시켜달라고? 뭐래? 오는 길에 사오라서. 응? 오는 길에 사오라서. 오는 길에 사오래? 여기 있어? 여기 배달 근데 옛날에 너네 집에 있을 때 배달 혼자 시켜. 근데 배달 맛 없잖아. 그 배달 시켜는 맛 없을 텐데 괜찮아? 아 근데 포장도 맛 없다. 먹고라 해 그러면. 괜찮네. 아 그래 맛 없으면 우리 먹은 거 아니니까 괜찮아. 아 그러네. 성범이랑 누가 더 가서 까만지 봐봐. 성범이도 엄청 떴어 갑자기. 팔이랑 손이랑 색이 달라졌어. 장갑꾼 같아. 그리고 손톱이 너무 하얘졌어. 그리고 얼굴이랑 여기 목 위로 갑자기 색깔 달랐어. 그리고 치아미백 했다 그래. 응? 오빠도 지금 날 더워서 점점 다... 오빠 나 밥 먹고 싶어. 밥 먹었네. 그리고 촬영 중이야. 이러면 예린이 편집하기 힘들어. 예림이가 네가 그 작사 작곡한 노래 있잖아.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어떡하지? 알려줬어? 그리고 예림 아닌 예림. 예림이. 강명사는? 응. 근데 편집하는 예림이는 좀 그런 거 들으면 공감성 수치 좀 딸려 하거든. 수치스러워해 좀. 인프피라서. 근데 예림이는 그런 거 재밌어해. 그래서 계속 부르는데 그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전파한 거야. 강명사는 예림이 이거? 불러줘. 응. 강명사는 예림이. 편집파 아이가 아니다. 아, 아. 예린이부터 아니야? 와, 아, 아니야. 오랜만에. 아. 강명사는 예림이, 타투하는 예림이, 편집파는 예림이, 모두 모여 예림이. 아쉽게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돼요. 이제 내 코 안에 왜 똥 묻어 있어? 왜 그래? 뭐야 이게? 방금... 커피 아니야? 그런가? 아, 방금 물 떠온 건 안 보여. 나 방금 네 웃음소리에 정 떨어졌다. 웃음 참기 뇨뇨 아저씨 다음으로 너가 들어가야겠다. 산에 있는 기차 소리다. 기차 소리. 이거 10단계. 왜 저러지?
우리 바둑돌이네. 항상 옷도 그렇고 저번 Q&A 영상에서도 검정색 옷 입고 나 흰색 옷 입고 있었는데 흰색 아니거든. 베이지색. 근데 사람들이 리얼 바둑돌이다. 흰색 사진. 하나 둘. 와, 내 손봐. 장갑, 블랙 장갑. 너 이제 NIM 박상공을 만들겠다. 이미 타가지고 아이언맨이 이거 튕겨서 손 다 탔잖아. 그러니까 닌 이미 탔잖아. 그러니까 못 하겠네 이제. 그거 알려줄까? 봐봐. 손목을 돌리지 않고 손바닥 뒤집기. 이거잖아. 손목 안 썼잖아. 이렇게 돌린다는 느낌 없이 이거를 여기로 여기로 보여줄게. 이렇게. 봐봐. 오. 안 있으면 왜 이렇게 빡빡하지? 새까맣지? 응. 나 여기 추천 안 할래. 언니 이거 먹어. 하겐다즈. 내가 실수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시킨. 회사에 시킨다 했잖아. 그거를 회사에 넣으려고 갔던 건데 형범이가 파크돼 있는 줄 모르고 시켜버린 거야. 근데 생각보다 되게 크다. 무릉도원이야, 무릉도원. 무릉도원 봐봐, 봐봐. 누나 수진아 빨리 무릉도원. 무릉도원. 엄마 니 진짜 개웃겨. 사진 찍어줄래? 잠깐 노래를 틀고 누워있어야겠어. 개웃기네. 여기 촬영 현장이에요. 모두 포즈 잡아보세요. 대체 뭐 하는 건데? 엄마 근데 너 눈을 감아 살아야지. 너 진짜 눈 뜨고 죽이는 거 같아. 됐겠지? 이러고 힘들어. 아, 나 숨 안 쉬었다. 무론도는 어떠세요? 무론도? 무론도는요? 힙하다. 고마워. 나 진짜 내가 찍은 거 제목 뭐냐면 솜사탕에 박혀주. 응? 오, 멋있어. 박혀주는 성공이야. 이거 뭐야? 영파? 영파? 안 보아. 어? 어디 가? 만 영파? 영파요! 영파요! 아무도 안 봐. 쟤네는 움직이네. 쟤네들은 진짜 들으면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지. 영파야! 뭘 흔들어야 날 볼까? 영파! 영파야! 영파야! 영파링! 이제 팩 붙여주고 잘 거예요. 짜잔. 요즘 생리할 때가 돼가지고 피부에 막 엄청 뭐가 났는데 성범이가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또 나 죄인 만든다 또. 어쨌든 팩하고 잘 거예요. 블랑디바 리버스 블렌딩 마스크팩인데 얘는 제가 벌써 세 박스 비웠거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원래 말을 했었는데 얘가 진정팩이에요. 진정팩인데 완전 막 선인장 추출물 들어가 있고 어성초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마치온 추출물 막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고 이 시트 자체가 히알루론산이랑 어성초 시트여가지고 진정에 진짜 좋아서 거의 진짜 막 이틀에 한 번꼴로 사용을 해주면 피부가 진정이 되게 잘 되는데 요즘에 안 쓴 지 되게 오래됐어. 제가 이거를 원래 인스타로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제가 엄청 좀 열심히 제작을 한 마스크팩인데 애정이 되게 가득한 마스크팩. 이게 특이한 게 있는데 시트 자체가 히알루론산이랑 어성초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면 시트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 좀 쿨링감 같은 거 주고 싶을 때 피부에 열감 많을 때 이럴 때 하거나 피부 트러블 올라왔을 때 이럴 때 얹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엄청 쫀쫀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너무 좋아. 제가 그래서 이걸 원래 콧물팩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너무 좀 뭔가 이름이 좀 덜티해가지고 그냥 미역팩이라고 애칭을 나 혼자 부르고 있는 팩입니다. 이게 원래 히알루론산이 많으면 이렇게 좀 문질렀을 때 손에 이런 하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히알루론산 성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닌데 이 시트 자체가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흰색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트에 히알루론산이 많은지 알겠죠? 난 제일 좋은 게 보통 팩을 시원하게 쓰려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써야 되잖아요. 얘는 진짜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질 않아도 너무 시원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얘가 양이 되게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얘를 짜서 보통은 샤워를 하고 온몸에 다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은 샤워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발라요. 히히. 그리고 이것도 제가 테스트 한번 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얼굴을 이렇게 흔들어도 이게 이렇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팩이 안 떨어져. 이게 되게 좋아요. 아, 뭔가 이게 내가 만든 거라서 그런지 계속 설명을 하게 되네. 제 친구가 아토피가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한번 써보더니 진짜 이거 두 박스를 가져간 거예요. 아침 저녁마다 써요. 피부 엄청 맨질맨질해진다고. 그래서 이 팩이랑 블랑디아 리버스 크림이랑 딱 쓰면은 화장이 진짜 잘 먹어요. 얘가 딱 잔여감이 어떠냐면 다른 팩들은 느낌이 약간 팩을 떼고 나면 그 남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싫은데 얘는 팩을 딱 떼고 나면 그냥 딱 피부 속이 되게 쫀쫀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아무튼 졸리다. 아, 나 이불 좀. 니가 빼가. 아씨, 짜증나게 진짜. 나 핸드폰 좀. 없어. 내 옆에 있어, 너 옆에. 저 없다. 잘 왔어. 나 추워? 5시 50분 보인다. 오케이, 컷! 컷! 자고 일어났다. 빨리 시간 조정해. 8시 50분. 그럼 주작이잖아. 고양이 또 하고 있어. 아, 들어와. 나 안 보고 싶어? 빨리 들어와. 백스 커플. 똥 좀 치우고 살아라, 좀. 나 똥 치운 건데 하루 만에 쌓인 거야. 서윤이는 자기 똥 다 치워. 뭐래, 엄마 나 그거 똥 쓰레기. 50리터 꽉 채워서 버린 거야. 야, 모래 다 버렸다 거기는 거? 응. 너무 똥 많아서. 근데 여기 멀는데. 지금 우리 낮잠 촬영 중이에요. 낮잠 방송이에요. 오빠도 낮잠 촬영에 낄래? 아니, 낮잠이야. 나는 지금 자면 새벽에 일어나. 나 오랜만에 만나니까 근데. 그저 그런데. 와. 아, 저 소리 너무 싫다. 뭐가? 아, 이거. 그 뭔데? 아, 짜증나 왜? 소윤아, 응? 스마트폰 내려놓고 자라. 너 연초 폈니? 응? 연초 폈니? 응? 조용히 해. 그런 사담은 자제해주겠어? 아직 찍고 있어? 계속 찍고 있는 거야. 아, 미안. 언제까지 찍어? 잘 때까지. 소윤이 정도면 우리끼리 놀자. 그런 말 하지 마. 진짜 아, 좀! 나 빼고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나 10분만 자려고 그랬는데 3시간 잤네. 3시간 지났어. 내가 이거 팩 시트 안 마른 거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뭐라 해야 되지? 얼굴 부은 거 봐. 어쨌든 왜 이렇게 부었어? 이게 아직도 약간 좀 촉촉한 상태거든요, 그래도? 그래도 만지면 좀 시원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 시트 자체가 히알루론산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아주 조금만 묻혀도 이 끈적끈적한 게 보이시나요? 이 끈적끈적한 게 나와요. 내가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잠깐 잘라고 한 건데 이게 왜 이러냐면은 시트 자체가 히알루론산이랑 어성초로 만든 시트이기 때문에 잘 안 말라요. 일단 잘 안 말라가지고 진짜 엄청 오래 간단 말이에요. 일반 면 시트랑 다르게. 그래서 이것처럼 물을 아주 살짝만 묻혀도 이렇게 수분이 더 금방 돌아와요. 이거를 제가 원래 껌딱지 팩이라고 붙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은 이렇게 탁 이렇게 붙어서 신기하죠? 쇼. 깨끗하게 닦아야지. 어쨌든 저는 뭔가 이런 오랫동안 수분 유지되고 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계속 자버렸어요. 그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7에서 시작을 했다가 53인가 52까지 뺐다 했잖아요. 다시 지금 51까지 뺐어요. 엄청 많이 뺐죠. 응급실 다녀온 소감을 말해줄래? 고구마 또 밥 먹냐 또? 왜 그래 우리 고구마 밥 먹는 거. 근데 나도 먹고 있어.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고구마 또 먹어. 너무 심해. 마늘이가 말았다. 아니 그게 있잖아. 원래 마른 애들이 밥 먹으면 그래 넌 좀 먹어야 돼. 뚱뚱한 애들이 한 끼만 먹으면 야 또 먹냐? 한 끼 먹어도. 어? 너 안 먹는다며? 먹어봤어. 안 먹는단 말을 하지 마.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그럼 얘 마른 애들이네? 나는 오빠 그만 좀 먹어. 내가 컴퓨터 앞에 물 떠놓고 먹는데 자꾸 마늘이가 와서 손 찍어 먹어 자꾸. 네가 내 마늘이다. 오빠도 MPP라서 다 같이 먹는 게 좋아? 아니. 그러면? 근데 왜 오빠가 아까 전화해서 혼자 먹을 거면 안 먹는다 함? 성범이한테 물어보래. 성범이가 아, 속 안 좋아서 못 먹을 것 같다. 그럼 자기 집 간다 그랬어? 어떤 적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성범이가 뭐라 하더라? 성범이가 갑자기 얘가 순간적으로 민규빠 집 간대 이러니까 성범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응?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냥 성범이의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것 같은데? 나 이제 머리가 엄청 아프다. 이젠식스 먹어. 어, 너가 얘한테 그 말 했지? 난리 났다. 너 그게 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겁나게 난리 났다. 예린아 뭔지 말해줄까?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이 있어서 성범이가 아무 약이나 못 먹는데 EGN6에 그게 그 성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성범이가 머리 아프다 그래서 내가 생각도 못하고 이제 EGN6를 두 알이나 먹였는데 거기서부터 목 부풀고 콧구멍 부풀고 숨 못 쉬고 이래서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방금 내가 EGN6 얘기함. 난 이런 게 기분 안 나쁘더라 별로. 나도 안 나쁨. 넌 지금 방금 응급실 갔다 온 사람이 그게 할 소리야? 응. 근데 내가 5만 원 이렇게 돼서 어, 고마워. 근데 내가 5만 원 내줬잖아. 어. 내줘야지 너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내가 간호해줬잖아. 옆집 가서 내가 바늘도 빌려오고. 근데 오빠가 바늘 펴놨어. 그니까 내가 사과했잖아. 나 와서 틀거지야. 뭐 먹지도 않았는데. 그건 잘했어. 내가 초밥 잘하고 초밥도 사줬잖아. 자전거 싣고 갔잖아 후디까지 해서. 여기 무슨 다들 생색대회임? 내가 초밥 잘하고 초밥도 빌려오고 자전거 사는 돈 55만원 빌려줬잖아. 헐 나도인데 난 얼마 빌려줬지? 사준 거라고? 응. 돈 떼먹혔어. 사준 너 사준 거 아니야? 얼만데? 기억도 안 나. 우리 사줬잖아. 남자한테 코 잘못 끼었어.